진주 면요리열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한 그릇에 4,000원? 착한 가격이 눈에 띄는 이곳은 간판 하나 없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집이죠. 얼마나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, 장사를? 장사, 이 장사를 많이 안 했어요. 수업을 하다가 이제 먹고 산다고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일 돼서 남편끼리 주고 학생들 오면 밥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늘어지갖고 그래 내가 국수를 한 게 또 국 손님이 자꾸 손님 모시고 오더라고. 가격이 싸잖아요. 그만 집이니까 나가만 해갖고 막혀 욕심 부리면 되나 침이 안 걸리고 그러려고. 간판 하나 없지만 다들 알아서 찾아오는 이유 바로 이 넘사벽 푸짐함 덕분. 국수 한 다발 다 넣는 듯 아낌없이 면을 삶아주고 국물도 심상치 않습니다. 은근슬쩍 무심하게 얹는 바로 이 양념. 자박자박 홍합 삶은 물과 건더기의 주인장의 비법이 더해진 핵심 양념이라는데요. 여기에 멸치 듬뿍 넣어 끓여낸 육수 둘러주면 캬, 이런 잔치국수 또 없습니다. 주문할 때 여기는 뭐 남자 한 명, 뭐 여자 한 명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. 여자들은 많이 못 먹거든. 처음에는 이제 처음 장사할 때는 뭣도 모르고 무조건 많이 나가니까 전부 남구는 기라 여자들이. 그래서 들어가면서 난 매일 오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잃고 들어가거든.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꼭 남의 회사로 생각하는데 거기 좀 웃을 사람은 웃었다. 그 양을 조종하는 게 또 여자분들도 많이 먹다고 많이 줘. 내가 배고프다 꼭 많이 주고 또 더 먹고 싶다고 하면 또 그걸 꼭 더 주고 그렇게.